안녕하세요. 다익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또 키핑장에 나와 있고요. 네, 키핑장에서 분갈이 할 거리가 엄청 또 생겨가지고 또 분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멀로 철한데요. 제가 키우던 아이고, 네, 화분이 작아 보여가지고 또 화분을 큰 쪽으로, 큰 화분으로 옮겨주느라고요. 뽑았습니다. 네, 뽑아서 혼자 분갈이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영상을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또 영상도 켰습니다. 네, 영상을 켰는데요. 너무 또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빠름으로 돌리고 있고요. 네, 이렇게 큰 화분으로 옮겨주는데요. 이렇게 흙을 채우는데 네, 한쪽으로 좀 쏠렸죠. 약간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게 네, 뻗어나가는 쪽을 조금 넓게 해주고요. 또 커야 자구들이 또 커야 되잖아요. 그럼 자구들을 커야 할 공간을 또 남겨주고요. 이렇게 분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화분은 큼직한데요. 네, 그래도 금방 또 얘네들이 크더라고요. 네, 요 또 마사도 밑에 얼굴 밑으로 잘 집어넣어서요. 목대 있는 데까지 잘 마사를 채워줘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 강몸이 되더라고요. 애들이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네, 흙에 뿌리를 또 내리느라고 또 강몸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 마사로 잘 복토를 해줘야 됩니다. 네, 이 아이는 또 지난번에 분갈이를 하려고 꺼냈는데요. 또 깍지가 있더라고요. 밑에 흙에. 그래서 다 씻어주고 뭐죠? 그 해충약, 깍지약을 쳐서 말려가지고 오늘 심는 겁니다. 요 화분은 조금 전에 있던 아이가 들어가 있던 자리 화분이고요. 예, 화분을 요 화분으로 옮겨줍니다. 그래서 예, 요 화분도 깎아맞네요. 모자라 좀 크지를 않네요. 조금 더 컸으면 좋은데. 이렇게 분갈이를 하고요. 오늘 분갈이 할 거리가 엄청 많습니다. 예, 또 멀로 철화를 많이 멀로를 많이 또 데리고 와가지고요. 오늘 멀로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갈이를 많이 했네요. 네, 뭘로 사랑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제니스 브렌티라는 아이인데요. 예, 노아다육에 예, 저 구석에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 아이. 그래서 보물찾기로 하나 또 데리고 왔습니다. 보물 찾아가지고 예, 이렇게 철화로 엮여 있고요. 원통형으로 목대에 길게 올라가서 이렇게 분질을 해가지고 얼굴이 많아졌어요. 근데 제니스 브렌티. 그리고 여기 이 아이들은 얼굴이 4두 이렇게 돼 있는 멀로들인데요. 다 적심 군생이더라고요. 네, 싸게 만 원에 하나에 만 원에 데리고 왔는데요. 싼 게 네, 그래서 쌌나 봐요. 적심 군생이라서 네, 여섯 개 데리고 왔고요. 네, 이렇게 그래서 분갈이를 한참 동안 열심히 분갈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영상에 담아 봤고요. 이쁘죠, 이 아이. 엄청 오래된 저한테 온 지는 한 1년쯤 된 것 같습니다. 네, 생얼이 이렇게 군데군데 있어 가지고 완전히 너무 멋있죠. 이 아이도 생얼도 있고요. 네, 이 아이는 최근에 데려온 아이고요. 네, 이렇게 이쁘게 분갈이 됐죠. 멀로 사랑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멀로 철화랑 멀로밖에 눈이 안 보여요. 네, 여기 이 아이도 네, 이 아이도 보물찾기해서 하나 또 데리고 왔고요. 노아다육에 구석에 저 밑에 구석에서 혼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또 데리고 왔고 이렇게 분갈이 했습니다. 오늘 영상 켠 김에 정리되어 있는 아이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분갈이해서 이 테이블에 다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리 배치를 해줬고요. 이 아이가 제일 먼저 데려온 멀로 철화입니다. 네, 오래됐고요. 이 아이는 성형 철화고요. 일본 성형 철화입니다. 네, 엄청 크죠, 사이즈. 네, 이 아이는 멀로 철화고요. 네, 이렇게 멀로 철화들을 양쪽에 끝에 쪽에 배치를 했고요. 이 아이는 엄청 생얼이 이쁘게 있어요.
네, 철화도 고승터치처럼 철화도 잘 이쁘게 엮여 있고요. 이쁘죠, 이 아이. 네. 아이도 분갈이 큰 화분으로 옮겨준 지는 한두 달 된 것 같습니다. 두 달 정도. 네. 근데 아직 뿌리 안착이 안 된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이 아이도 오늘 분갈이 한 아이고요. 이 아이는 얼굴이 쌩얼이 많이 풀린 얼굴이 많죠. 풀린 쌩얼이. 네. 이렇게 있고요. 이 아이들은 다 멀로들이고요. 아직 달궈져야 할 아이들이 많죠. 네, 아직 한참 더 달궈야 됩니다. 한 1년 이상은 달궈야 오렌지빛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아직 멀었습니다. 오렌지빛이 올라오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네, 여기 있는 아이들은 이제 누비엔 네크리스가 밑에 다이 밑에 있었는데요.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 아이는 레인드랍이고요. 레인드랍이 돌기가, 예, 얼굴이 잘 안 올라오네요, 돌기가. 네, 이 아이가 애성인 줄 알았는데요. 브레비 폴로라라는 아이입니다. 브레비 폴로라. 예, 제가 이름을 애성으로, 예, 잘못 알고 있었어요. 예, 브레비 폴로라. 너무 이쁘죠? 예, 가격도 착하더라고요. 가격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가격도 아주 저렴한 아이입니다. 홍매화가 꽃송이처럼 너무 이쁘죠. 홍매화 색깔도 이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골든 글로우인데요. 색깔이 너무너무 이쁘죠. 골든 글로우가 이렇게 이쁜 아이랍니다. 네, 골든 글로우 너무 이뻐요. 이 아이 얼굴 하나짜리에서 두 개짜리로 지금 분질을 했습니다. 네, 하월야가 이렇게 이뻐지고 있고요. 네, 입장을 싹 아무렸죠. 설방울처럼. 네, 여기는 장미 원룡이 이렇게 크고 있고, 이 아이는 휴밀리스인데요. 휴밀리스 합식한 아이인데 이렇게 빼곡하게, 예, 얼굴이 커져가지고 빼곡해졌어요. 예, 이 아이는 수연, 얼큰이 수연인데요. 엄청 마르네요, 입이. 예, 입이 말라요. 입장 로제트가 두꺼운데도 아주 잘 마르네요. 이 아이 흑개리 금인데요. 예, 이렇게 이쁘게 크고 있고, 이 아이는 캉캉이라고 데려왔는데 홍콩작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초보 때 데려온 아이입니다. 이 아이 크림티고요. 얼굴 두 개짜리 크림티입니다. 이쁘죠? 이 아이 스타보스 금입니다. 스타보스 금. 얼굴이 한 6도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색깔 너무 이쁘게 빨갛게 물들었죠? 너무 이쁘죠? 요 아이는 깍지 때문에 밑에 뿌리를 다 제거하고 다시 심어준 아이인데요. 이제 물 반응이 이제 온 것 같아요. 레몬 노즈 금이 이렇게 이쁘답니다. 달달 묵어가고 있습니다. 상큼하죠? 너무 이쁘죠? 레몬 노즈 금. 레몬 노즈 금이 아니고. 이 아이는 조세린. 조세린이 제가 초보 때 데려온 아이인데요. 이렇게 이쁘게 크고 있답니다. 색깔도 이쁘고, 조세린. 너무 이쁘죠? 아란타가 이렇게 크고 있고요. 아란타 제가 5,000원에 데려온 아이인데, 이렇게 얼굴이 아주 자구들을 많이 달아가지고, 엄청, 완전 대풍 군생이 됐어요. 예, 색깔은 진짜 잘 물이 잘 안 드네요. 예, 물은 진짜 안 들어요, 잘. 근데 살짝 들었죠. 네. 이렇게 로치가 있고요. 로치는 색깔이 참 이쁘죠.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